아우디 코리아가 2020년 국내 시장에 SUV를 대거 투입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 코리아는 Q3 35TDI, Q5 50TDI, SQ5 TDI, Q7 50TDI 모델들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완료했다. 국내 출시를 앞둔 아우디의 SUV 신차 라인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봤다. Q5 50 TDI는 지난 2017년 공개된 2세대 모델이다. 내외관 디자인 변화와 플랫폼 경량화가 이루어졌다. Q5 50 TDI는 3.0L V6 디젤 엔진과 8단 변속기를 통해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 63. 2KGM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는 5.9초, 최고 속도는 237kmh다. Q5는 전장 4,663mm, 전폭 1,893mm, 전고 1,659mm, 휠베이스 2,819mm로 1세대 모델보다 더욱 커졌다. 그러나 차체의 알루미늄 비중을 높여 엔진 사양에 따라 차량 무게는 최대 90kg 줄어들었으며 공기저항 개수는 0. 30cd를 달성해 외부 소음을 최소화시켰다. Q5의 고성능 버전인 SQ5 TDI도 국내에 출시된다. 성능과 효율성을 함께 만족시키는 SQ5는 V6 디젤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최고 출력 347마력, 최대 토크 71. 3.0L V6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합으로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 63. 2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 도달에는 6.5초가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241kmh에서 제한된다. 큐7의 차체 크기는 전장 5,063mm, 전폭 1,970mm, 전고 1,741mm, 휠베이스 2,990mm다. 큐7은 5인승과 7인승 두 가지로 구성된다. Q7 7인승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돼 큰 차체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움직임과 주차 편의성을 제공한다. 큐3 35 TDI는 7년 만에 풀체인지된 2세대 모델로 최신 디자인이 적용됐다. 국내 인증을 마친 Q3 35 TDI는 2.0L 디젤 엔진과 7단 DCT 변속기를 통해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4. 7KGM을 발휘한다. 정지에서 100kmh까지 가속은 9.2초, 최고 속도는 207kmh다. 폭스바겐 그룹의 MQB 플랫폼을 적용해 1세대보다 차체 크기는 커지고 전고는 낮아졌다. 전장 4,484mm, 전폭 1,849mm, 전고 1,585mm, 휠베이스는 2,680mm다. 특히 디자인 개선과 함께 휠베이스가 기존 모델보다 77mm 늘어나 실내 공간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한겨울에도 이것만 있으면 든든. 커브를 위한 위시리스트 겨울이 찾아왔다. 이럴 때면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따뜻한 남쪽 나라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다.
아쉽지만 자연적인 것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 겨울에도 일상의 커블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겨울 아이템 위시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다. 커브 그랜드 투어러? Nope. 레거시 데일리 커브 코마인 하드쉘 투어링 세덜 100커브를 위한 겨울 아이템 중에 가장 먼저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것은 다름 아닌 사이드 케이스였다. 이것이 겨울철 아이템과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생각해보면 겨울에는 무엇이든 끼워 입게 되니 그만큼 더 많은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 두툼한 겨울 라이딩 겨 수납 용도의 사이드 케이스로 좋겠다. 좌두툼한 겨울 재킷이 수납되는 사이즈. 정식 수납 무게는 5kg이니 중량을 꼭 지키자. 우플 페이스 한 개가 수납되는 것도 좋다. 확장 지퍼를 사용할 수 있어 크기 대응에 유리하다. 널 어떻게 떼어낼 수 있겠어? 코마인 핸들 워머 AK-348 새롭게 출시된 코마인 AK-348 워머는 주행 중 바람에 의해 워머가 밀리며 브레이크를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단한 소재를 삽입해 보완했다. 네오플랜 소재를 사용해 바람을 막는 동시에 체온을 유지도 좋다. 핸들 오머 아이템 중 코미네의 제품은 적절한 완성도와 가격으로 이미 많은 라이더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하는 제품 아니던가. 일상에 잘 어울리는 어반 클래식 TUCANO 어바노 포라이스 재컷 일상 친화적인 라이딩 기어로 사랑받는 투카노 어바노의 겨울 재킷이다. 폴리스의 사이를 띄워 포라이스로 만든 이름이 재미있다. 아마도 밀리터리 룩에서 영감을 얻은 각 잡힌 디자인과 동계를 대비한 레이어드 이너 재킷과 방풍 소재를 표현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어깨와 허리의 퀼팅 패턴이 클래식한 멋을 내고 마감 완성도도 적당한 것이 마음에 든다. 트레이너 재킷의 소재와 완성도가 좋다. 우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처리된 손목. 어맛 이건 꼭 사야 돼. 코마인 PK923 프로텍트 웜 칩스. 이 제품을 받아들였을 때 적잖이 놀랐다. 시중 어느 제품보다 완성도나 품질 면에서 월등했기 때문. 딱딱한 시 규격 프로텍터 기본 사용, PC 안성을 고려한 반사 패널 적용, 고급 소재의 벨크로 사용, 라이딩 포지션을 고려한 패턴과 높은 마감 완성도가 눈에 확 들어왔다. 이 밖에는 헬멧 기본 관리 지침을 따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딱딱한 시 규격 프로텍터 기본 사양으로 일상복 위에 덧대 입기 좋다? 후끈 달아오르네. 코마인 액205 어드밴스드 프로텍트 이글러브 액205?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열선 글러브다. 전작에 아쉬웠던 점을 최대한 보완한 점이 인상 깊은데 열선이 적용되는 부분이 손가락 끝을 감싸는 식으로 연출되어 있어 손가락 끝에 온기가 지속되는 점이 인상 깊다. KC 인증 충전용 배터리 팩이 적용되며 3단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것도 좋다. 스마트 팁, 카본 슬라이더, 이너 프로텍터 등이 기본 사양이다. 케이시 인증 배터리 팩은 안쪽에 주머니에 삽입한다. 충전 타입 제품이다. 기다리는 중입니다. ISOTTASUPRCUB 윈드실드. 겨울에는 주행풍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허브를 위한 윈드스크린 제품들을 찾아보던 중 업계 관계자로부터 이탈리아 파츠 브랜드인 이소타 ISOTTA에서 거부용 윈드스크린이 개발되어 출시일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속 제품은 윈드스크린 브래킷이 두 곳에 몰려 있어 강성이 시중 제품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테스트 중인 제품의 사진으로 실제 모습이 궁금하다. 적정 유지 관리도 중요해요. SHOEI GT Air E는 이미 갖고 있는 아이템으로 겨울 시즌을 대비해 사고 싶은 아이템이라는 주제에는 슬쩍 벗어났다. 하지만 본격적인 겨울에 앞서 쇼이 코리아 본사 공식 대리점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2038에 들러 간단한 유지 보수를 받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쇼이 코리아 이승재 대표는 겨울철 헬멧 관리 팁으로 쇼이 헬멧의 기본 사양인 김서림 방지 필름 필락 관리의 중요성을 들었다. 필락은 성능 유효 기간이 있어 6개월 교체 주기를 권한다. 저겨울이 오면 사용하려고 잠시 미뤘던 필락 안티포그 실드와 친가드를 장착했다. 우 필락을 부착할 때에는 실드를 최대한 펼친다. 스스로 장착할 때 고정 부품을 제대로 끼우지 않아 풍절음이 커지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에는 쇼이 대리점을 찾아 관리를 받으면 된다며 장착이나 세척,